이곳은 꿀벌의 행성. 양면 일곱 칸 구역마다 3천 마리, 위층까지 모두 3만 마리 벌이 살고 있는 대도시다. 나는 제5구역, 235호방 위에 도착했다. 태워다 줘서 고마워. 우리는 착륙 즉시 내려와 각자 흩어진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냄새로 방을 찾는다. 감시의 눈을 피해. 어린 애벌레의 전냄새를 찾는다. 냄새는 눈보다 빠르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 둘 각자의 방으로 숨어들었다. 꿀벌 행성의 첫날 밤이었다. 다행히 숙주는 튼실했다. 우선 애벌레의 몸을 빨아 줄인 배를 채운다. 애벌레의 지방체와 체액은 영양이 풍부하다. 우리는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 앞으로 열흘. 아직 함께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첫째 알은 무정란 수컷. 둘째, 셋째는 암컷을 낳는다. 수컷이 먼저 성숙해서 암컷들을 기다린다. 갇힌 공간에서 다른 짝은 없다. 우리의 몸은 단순하고 번식은 저마다의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일주일이 지나자 암컷들도 다 자랐다. 드디어 짝짓기 날이 왔다. 처음엔 수컷이 느긋하고 암컷들은 조바심을 냈지만 결국 수컷은 쫓고 수가 많은 암컷은 자꾸 내뺀다. 수컷은 아니까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수컷의 몸, 수컷의 정보, 그리고 수컷의 의지는 암컷의 몸에 담겨 꿀벌의 행성에 고루 뿌려졌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응애가 점점 많아진다. 뽑아내는 애벌레마다 붙어있다. 아주 없을 순 없지만 한 번 번지면 손 쓸 수 없는 게 문제다. 응애에 감염되면 날개 불구가 되거나 허약해져 기어만 다니는 벌이 된다. 심하면 벌들이 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 벌 키우는 사람에겐 가장 큰 골칫거리. 먼지처럼 안과 밖 어디서든 묻어오고 어디로나 퍼져나가는 재앙이다. 괜히 예민해지는 날이 있다. 하필 그런 날이었다. 벌방 뚜껑이 열리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숙주는 용케 얼음벌로 자라주었고 뚜껑을 뜯고 있다. 이제 움직일 때다. 밖으로 나가려는 벌의 뒷다리에 매달린다. 지금 이 벌을 놓치면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간다. 열흘, 일생의 4분의 1을 공들인 순간이다. 우린 교묘하게 틈을 파고든다. 우리를 훑어내려는 벌의 발길질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 절대, 절대, 절대 떼어낼 수 없는 딱 그 자리. 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는 그 자리.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그 자리. 하지만 숙주는 어쩔 수 없이 숙주다. 체액을 빨리며 자란 벌은 온전하기 어렵다. 어쩌면 녀석은 우리를 키워내고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장치. 벌집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라면 우리에게 할당된 아주 운 나쁜 세포 하나가 아닐까? 수십만 년을 거쳐온 운 나쁜 관계. 진드기 열애 하나는 꿀벌에 기생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꿀벌과 은혜의 비밀. 꿀벌에겐 아주 운 나쁜 열흘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운 나쁜 관계를 참아주지 않는다. 개미사는 벌통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숨을 못 쉬게 만들어 죽인다. 좁쌀만한 납작한 몸뚱이, 날개도 침도 스스로 사냥할 힘도 없는 우리는 먼지처럼 탈탈 털린다. 우린 한낱 진드기. 스스로를 방어할 아무런 전략이 없다. 겨우 살아남은 우리는 벌들과 함께 겨울을 난다. 우리도 조금만 뜯어먹는다. 어차피 벌들도 쉬니까. 아, 우리에게도 전략이 있다. 떠나는 거. 여기가 아니라도 어디선가는 살아남는 동족이 있도록. 아름다운 여행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전략이다. 자, 벌써 왔다. 이 차를 놓치면 큰일. 바빠서 이만 안녕.